이야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V앱에 들어가 볼게요. 깜짝 놀랐죠? V. 됐다. 어 죄송해요. 제 거 소리 꺼볼게요. 여러분 많이 왔어요. 다들 많이 들어가 계신가요? 저희 너무 오랜만이다. 에이 어떡해. 제가 V앱을 엄청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단독 V앱으로 찾아왔어요. 와, 예, 후, 그쵸?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속 지켰네. 맞아요. 제가 V앱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게 다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니들이 V앱을 여러 번 켰었잖아요. 근데 자꾸 그때 언니들이 킬 때 제가 촬영을 하고 있다던가 뭔가 제가 미리 말을 하고 싶다고 말을 못했어가지고 자꾸 타이밍이 우리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방금도 스케줄을 잘 마무리하고 방금 왔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 오늘 V앱 킬 거예요. 이렇게 찜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파스타를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침에 요거트랑 빵한 조각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점심이자 저녁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야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렇게 하면 몸에 나쁜 거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까부터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파스타가. 이건 물이에요. 혼자 키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상 받은 거 축하해.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소리바다 어워즈를 방금 아이전이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저희가 오늘 소리바다 어워즈라고 왔는데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위선 덕분에 저희가 또 상을 두 개의 부문에서 탔어요. 본상이랑 다른 상 하나 탔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위선. 내 마음이야. 받아줘. 내일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옷도 핑크색이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파스타를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밥을 먹어가지고 짜자잔 무화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무화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무화과가 지금만 나오잖아요. 지나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좋아하세요? 전 무화과 너무 좋아해요. 배고프다. 언니 저 내일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주세요. 저도 곧 8월에 생일인데 전 8월 31일에 생일이거든요. 언니 너무 생일 축하해요. 내일이면 12시가 얼마 안 남은 거네요? 지금 11시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다. 12시 케이크 후 하실 거죠? 저도 같이 있다 생각하고 케이크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축하해요. 미리 좀 이르지만 끊기는 사람 없죠? 잘 나오고 있죠? 제가 무화과 좋다고 하니까 할머니 집 앞마당에 무화과 나무 있어요. 부럽다. 나도 그런 거 갖고 싶다. 무화과 나무. 맨날 따 먹을 텐데. 세상 부럽네. 아, 붐붐 읽고 있었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 제목이 오늘 원영이의 심야 고민 상담소. 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입고 지금 무화과만 얘기하고 있었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면서 어떤 걸로 찾아뵈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봐 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제가 들어봐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원영이의 심야 상담소 오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편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제가 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위즈원분들의 고민을 제가 싹 없애드리려고 이렇게 심야 상담소로 찾아왔어요. 잘했죠? 강의열 올려주세요.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잠시만. 지금 제첫 번째 고민이어서 지금 되게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 성적이, 잠시만요. 하트! 뭐가 됐다고 떴네요. 감사해요. 네. 다시.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생 때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무수하게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건 공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항상 했었는데 그게 기본인 만큼 너무 힘들겠지만 시험 전에 쌤이 알려주신 거 별표 쳐가면서 하면 우리 위수원분들은 똑똑하니까 다들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나오지? 아니면 너무 힘들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해보는 건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벼락치기를 했던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일주일 전에 막전 과목 우와 지진났어 형이요? 시험 전주에 쌤이 말씀해주신 거 진짜 다 체크해가지고 와랄라 이렇게 다 한꺼번에 공부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좀 벼락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공부 스타일을 먼저 찾는 걸 추천드릴게요. 소중하니까. 동무 해결이 되셨나요? 해결이 되셨나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언니, 내 꿈이 아이돌인데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질문. 근데 제가 벌써 언니예요? 정말. 일단, 아이돌이 되려면 이게 말이 이상한데? 아니면 정말 원하는 기획사 같은 데다가 이메일 오디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메일 오디션 같은 거 넣어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학생이시면 학업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도 같이 하면서 틈틈이 틈날 때마다 뭐 댄스가 좋으시면 댄스 학원을 다니시던가 아니면 보컬이시면 보컬 학원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원하는 기획사 이메일 오디션이나 공채 오디션 같은 거 하실 때 정말 단단히 준비해서 딱 우리 예쁜 위즈원이 완벽한 모습으로 짜잔 심사위원한테 하면 우리 위즈원은 당연히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 해결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캐스팅이 돼서 기획사에 들어갔던 거라 저는 기획사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방법이 뭐가 됐든 열심히 나름의 방법대로 준비를 한 다음에 하면 우리 위선이라면 뭔들 할수 있겠죠. 지금 무화과 하나 몇 분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쉬고 싶은데 어떡하지 원영아 이게 있는데 다들 공부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시험을 못 보면, 못본 후에 그 기분이 더 싫지 않겠어요? 시험 준비하는 거 힘든 거, 과, 시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성적이 나왔던 것둘 중에 뭐가 더 싫으세요? 저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성적이 나온 게더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지만 이 시간을 좀더 현명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보란 듯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딱 시험 끝나면 놀수 있잖아요. 놀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주어진 거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게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결이 되셨나요? 나좀 잘하는 것 같아. 어때요? 근데 고민 1도 안 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좀 해결이 됐나요, 여러분? 됐으면 좋겠죠. 무슨 파스타를 시켜? 아, 죄송해요. 잠깐만 상담 중지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머리가 아파서. 죄송해요. 조금만 먹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를 시켰냐면요. 우니 파스타랑 전복 리조또 생크림 리조또를 시켰어요. 와, 예, 우후! 맛있겠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냄새, 우니 냄새 장난 아니야. 제가 또 우니를 사랑하는 여자로서. 대박, 대박. 근데 이거 왜안 돼? 됐다. 잠시만. 나 무화과 하나도 다안 먹었는데. 하나가 뭐야? 반에 반도 안 먹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두 개를 시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반씩 파는 거예요. 제가 많이 시킨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 많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한테 이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배달하다가 쏠렸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이걸 들 수가 없으니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영이의 포토타임. 제가 밥 먹기 전에 꼭밥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전 완전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사진 찍어야 되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공감해주세요, 어서. 어서 공감해주세요. 자. 어떡해, 맛있겠다. 배고팠거든요. 원영이는 야식도 키로 간다? 설마요. 짜잔. 우니 파스타. 그리고 전복 생크림 리조또. 배달 오다가 좀 많이 흔들렸긴 했는데 맛있을 것 같아. 비클도. 제가 아까 집에 오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야식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먹고 싶죠. 먹고 싶죠. 그죠? 맛있겠죠? 그죠? 플레이팅이 저도 아쉬운데, 오다가 흔들렸나 봐요, 아무래도. 어떻게 제가 파스타 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자,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고민을 들어드렸는데, 다섯 가지 정도만 더 듣, 아니, 다섯 가지, 딱 다섯 가지 채우고, 여러분들이랑 그냥.
휴지 잘 휴지 달라고 휴지 아무튼 묻었어요 시합 준비 여러분 고민 올려주세요 고민이 안 올라오는 관계로 먹고 있을게요 맛있어요. 근데 숟가락을 왜 안 주시지? 난 숟가락 있어야 먹을 수 있는데. 언니, 저 요즘 키가 안 커서 고민이에요. 학생인데 방금 그거를 봤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키가 크려면요 세 가지면 땡인 것 같아. 성장기 때는.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이 세 가지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는 데까지 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격이 막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있거나 막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되게 막 쉽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진짜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막 잘 자고 진짜 저 많이 먹기도 했고 잘 먹고 골고루 잘 먹고 진짜 오래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의 제 키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위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지금 다이어트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는 정말 평생 안 해도 되지만 진짜 정하고 싶으시다 하면 성인 돼서 하세요 이건 모든 분들한테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다이어트는 학생분들은 진짜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해로운 거야 왜냐면 키는 우리 19세 학생 때밖에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먹어주라고 알겠죠? 고민 끝! 이번 주 토요일에 육군사관학교 1차 시험 있는데 너무 긴장돼요 무대에 오실 때 긴장 푸시는 원영이만의 꿀팁 있나요? 근데 진짜 긴장되는 게 제일 어렵고 막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긴장되는 걸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푼다고 생각해도 안 풀어지는 게 긴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긴장이 되는 일이 있다 하면은 그 전날부터 나는 긴장 안 된다고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무대 오르기 전에도 그냥 태연한 척 있잖아요 응? 말도 긴장 나 긴장돼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 긴장 안 되는데? 응? 난 괜찮은데? 이렇게 안 괜찮아도 긴장 안 되는 척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 보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면접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면접 들어가시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 보세요. 괜찮겠죠? 어때요? 저만의 방법이었는데. 잠시만요, 저 숟가락 필요한데. 어머. 숟가락 갖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아까 머리에 흘린 게 너무 찝찝해서 물티슈를 가져왔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저 다섯 개 듣지 않았나요? 고민 상담? 오늘 이렇게 조그만 맛보기로 다섯 개 하려고 했는데 저 다섯 개 했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딴딴 따라단딴 딴딴 지금 우니파스타 지금 첫입이거든요 이거. 딴딴 아 같이 먹고 싶은 안녕해. 역시 맛있어. 연어알도 있어요. 맛있어. 여러분들은 토마토 파스타 가져오세요? 크림 파스타 가져오세요? 전 무조건 크림 파스타요. 전 토마토 파스타 싫어해요. 크림 저랑 통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알리오올리오, 알리오올리오도 좋죠. 알리오올리오 좋지. 이 핸드폰을 어떻게 세운다? 해야겠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사실 제가 원래 9시 정도에 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앞에 스케줄이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 오늘 늦게 끝나길래 진짜 오늘은 꼭 뵙고 싶었는데 못 오는 거 아닌가 혼자 엄청 초조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뵈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와. 단독 VM 너무 좋아라고. 고마워요. 사실 혹시라도 제가 단독 브이앱 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재밌어하지 않을까봐 내심 고민했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거 있죠. 싫어. 재미있어요? 원영이 얼굴만 봐도 재미있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우리 위전밖에 없어요. 악마머리. 이게 사실 정석 악마머리는 아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반묶음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머리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이 머리가 제 최애 머리예요. 우린 좋아하는 것도 같았던 거지. 난 왜 이렇게 핑크색이 좋을까? 여러분들 핑크색 좋아하세요? 싫어하시나요, 핑크색? 맛있다. 여러분들 오늘 밥 드셨어요? 뭐 드셨는지 자랑해주세요. 제가 댓글로 읽어볼게요. 과연 내 전복 생크림 리조또와 우니 파스타를 이길 수 있는 위주원분들의 맛있는 저녁 메뉴는 무엇? 코너 속의 코너죠. 올려보세요. 제 취향인 걸로 찜하겠어.
진짜 꼬깃꼬깃하지? 예쁘게 해야지. 짜잔. 괜찮았지? 크림 떡볶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고기. 저도 오늘 사실 소고기 먹으려다가 파스타가 먹고 싶어서 파스타 시켰는데. 여러분 제가 또 장 하는 거 아시죠? 별명이. 소고기 세상 사랑한다고요. 너무 잘했다 소고기.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거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인데. 배고플 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어요, 같이. 근데 제가 밥을 진짜 느리게 먹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나 샵쌤도 얘랑 같이 먹으려고 속도 얘랑 맞추고 나는 이대로 먹고 얘는 이렇게 천천히 먹고 같이 끝내면 나만 엄청 많이 먹고 있다고 얘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저 진짜 이 파스타 하나 놓고 한 시간 동안 먹으라 그러면 저 먹을 수 있어요. 엄청 천천히 먹고 엄청 천천히 먹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마지막까지 젓가락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먹고 싶은데 다들 정리하는 분위기일 때 여러분들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 기분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런 적 있는 사람. 난 맨날 그래. 맨날 다 끝났는데 나 혼자 계속 먹고 있어요. 제가 뭐 잘 먹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진짜 남들이 세 입 먹을 때 한 입 먹거든요. 에어드롭 PPL이냐고요? 아니요. 에어드롭이 무슨 PPL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에어드롭 PPL 있다는 거 소리 처음 들어봤네. 너무 웃기잖아. 좀 때늦은 얘기이긴 하지만 저 런닝맨 나오신 거 다들 잘 보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 계신 거 아니죠? 설마. 진짜 설마. 지금 빨리 재방송 보고 오세요. 자, 런닝맨 가서 또 열심히 전분물에서 뛰어다니고 음식 뭐 들었는지 맞추고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자, 전복 리조또도. 아. 근데 아직도 고민 몇 개를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따가 좀 통합적이게 제가 한번 말을 해보자면 방금도 뭐가 올라왔는데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자기가 제일 우선순위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를 먼저 사랑해야 남들이 저를 사랑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고 여러분들이 가장 멋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위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어서 따라서 사랑해 줄 거예요. 벌써 이 고민을 왜 그런 말이 있었는데 벌써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을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가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밥이 하나도 안 줄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점점 굳어가고 있잖아. 점점 굳어만 가. 그리고 비는 이제 비 끝났나? 오는 거?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잠시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 온대요? 진짜 너무 별로다, 그죠? 여러분들 비 좋아하세요? 저는 노노. 안에서 비가 오는 건 좋아요. 근데 나갈 때 비 오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막 그냥 차에서 내리면 내려서 바로 걸어가면 될 곳을 차에서 내려서 비 맞으면서 우산 폈다가 들어갈 때 비 우산 다시 접었다가 막 내 신발 젖었다가 됐지 노노. 근데 저도 안에서 비 구경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산 쓰는 거 불편하죠? 지금 이 시간은 강제 휴식 시간입니다. 원영에게 집중합시다. 그래놓고 별명이 지금 2021학년도 수험생이라고 써져. 잠시만요. 그럼 제가 적당히 하고 빨리빨리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제가 피해를 끼치는 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주원들 일이 제일 우선순위인 거 아시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 힘들까봐 잠깐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안 돼! 이러고 있어. 안 돼. 그러면 딱 오늘만 우리 수험생님? 우리 2021학년도 수험생님 강제 휴식 시간을 땅땅 허락합니다. 그게 또 너무 집중해서 너무 공부하고 하나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 그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하는 일이면 못하게 된단 말이죠, 막바지에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거를 하면서도 쉬세요. 저랑 같이 놀아요. 제 브이앱을 보세요. 허락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수험생분들도 같이 계셔주세요. 단발머리? 단발머리 얘기가 많네. 최근에 은비 언니가 단발머리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원래 긴머리파예요. 장발파.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단발, 장발. 전 무조건 장발이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죠? 긴머리가 더 좋죠? 긴머리 이렇게 찰랑 찰랑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솔직히 단발 해보고 싶기도 한데 전혀 단발 안 갔네. 어떻게 해야 단발 같을까? 어? 지금 좀 단발 같은데? 단발 같지 않아요? 아니요. 내 눈엔 단발 같아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단발. 근데 전 장발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시네? 큰일이네. 벌써 파스타가 굳기 시작했다. 안 돼. 그래서 이러니까. 제가 너무 느리게 먹어가지고. 음식이 식거나 굳거나 그래요. 여전히 맛있군. 얘 지금 너무 잘한다. 하트 눌러놔야겠다. 내 점심 추천해주세요. 근데 저는 원래 돼지고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오겹살,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돼지고기 싫어하고 무조건 소고기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점심 두툼한 삼겹살 어떠세요? 냉삼 금지.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저도 삼겹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점심에 좀 그런가? 그런가? 그러면 삼겹살집 옆에 있는 거 드세요. 그게 오히려 맛집일 수 있잖아요. 그죠? 삼겹살 좋죠? 그래요. 아! 내일 학교 가는 내일 학교 가는 분들은 근데 점심 급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급식도 맛있죠 뭐. 배불러. 모닝 삼겹살? 다들 열심히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근데 저 지금 몇 시죠? 아직 한 지 한 시간은 안 됐구나. 좋아, 좋아. 아니, 오늘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케줄, 모든 스케줄을 끝마치고 밤에 단독 혼자 브이앱을 켜야겠다 이 생각을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늦어져가지고 너무 초조했는데 이제 전 영데렐라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지 뭐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 먹히는 줄 알았잖아. 그죠? 너무 마음 아픈 글을 봤어요. 이틀째 새벽 연습 중인데 너무 힘드시대요. 어떡하면 좋네요. 이틀째 새벽 연습? 그거 진짜 힘든데. 그거 막 몸도 힘들고 머리도 아파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밤을 샌다는 게.
안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고민으로 보내주셨겠죠? 하기사 저희도 새벽까지 연습해야 될 때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진짜 그 상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버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정말 꾹 버티고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굶으면 안 되고 밥을 잘 챙겨 먹어서 꾹 버티다가 끝나고 이제 푹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새벽 연습? 어렵네. 제가 오늘 이렇게 힘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팅!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려나? 언니! 성기알. 성기알, 예.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 성게알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저도 원래 싫어했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근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반인분씩 와가지고 두 가지 메뉴를 모두 맛볼 수가 있어. 근데 오늘 소리바다 어플에서 보는 거였죠? 자주 보셨죠? 저도 내려와서 문제 모니터링 찍어주신 거 봤는데 다들 오늘 옷도 제복 입고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나 몰라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죠? 저희가 곧 콘서트를 하잖아요. 온라인 콘서트. 근데 콘서트가 온라인이라니 이거 너무 정말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콘서트가 온라인이라니? 콘서트는 이렇게 위전분들 이렇게 눈앞에서 제가 보고 이렇게 슬로건 준비해 주신 것도 보고 응원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콘서트인데 온라인이라니 우리 언제 이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 콘서트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요. 정말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맛있다. 연어. 맛있다. 그죠? 콘서트 기대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기대하시라. 아이존, coming soon. 대학 축제, 저도 대학 축제 가보고 싶었는데 대학 축제 가보고 싶어요. 어서 자 원영아. 저 딱 12시 아닌가? 이거를 딱 아니다 끄고 싶을 때 끌래요. 지금 이게 45분이거든요? 맞나?
50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아, 오늘 위전분들이랑 드디어 좀 제대로 길게 말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할라피뇨. 아이, 매워. 맵찔인 주제에 욕심냈다. 와, 진짜 맵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죠? 괜찮죠? 50분에 인사하는 거 여러분들도 괜찮으시죠? 아니 제가 또 너무 늦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음날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니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잠깐 중지를 했다거나 그러면 또 안 돼, 곤란하거든요. 활기찬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자랑할 거 없으세요? 저는 오늘 주위에 있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위주원분들 앞에서 무드를 했다. 두 번째, 혼자 브이앱을 켜서 위주원분들이랑 소통을 했다. 거의 일기 써야 될 수준으로 잘한 일이거든요, 오늘. 오늘 제일 안 아까운 시간이라고요, 이게? 고마워요. 저도 이게 제일 안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그죠? 저 진짜 곧 생일이에요. 8월 31일. 맞아, 상을 두 개나 받았다. 이것도 있다. 오늘 브이앱분과 원영이 포카 나온 거. 우와, 축하드려요. 저도 제 포커 없는데 부럽다. 짱 부럽다. 짱이시다. 오늘 저보다 잘하신 것 같은데? 대박. 제 포커를 뽑으셨다니. 대단한걸? 대단하시네요. 휴. 꿀벌 죽처럼. 그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하이터치 때 300만 공략해달라고 하셔가지고 300만 되면 꿀벌 맛집 있을 곳 세 가지가 찍을 거라고 했거든요. 300만. 설마 되겠어? 머리밴드를 좋아하시나 봐. 저도 머리밴드 좋아하거든요. 좋지 좋지. 아무튼 제 밥은 아직 이만큼 많이 남아있지만, 파스타 남아있지만 오늘 위전분들 보고 또 몇 가지 제가 잘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전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제가 들어드리고 조금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오늘 이렇게 또 혼자 브이앱을 해서 많은 위전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짓말. 그렇지만
내일 힘들면 어떡해. 우리 웨이트만 벌써 12시인데.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 심야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먹방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에 빨리 곧 또 봬요.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거 브이앱 봐줘서 너무 고맙고, 자 그럼 이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얼추를 누르면 되겠죠? 위저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일도 파이팅 하는 거예요. 오늘 저랑 이렇게 수다 떨었으니까. 안녕. I love you.